아유, 겸등종님, 또 뽀뽀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겸등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겸등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유,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우리 겸등종님, 우리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저희 순진아님. 파니오드 이기 순진아나. 이거 내 곳인데, 이거. 이씨, 남자일 것 같은데, 이거. 자, 수고 많으세요. 여러분들! 자, 50명 참여는 출발할게요. 지금 19명이고, 20명. 200,000원 보여주시면은,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메이플투 유저분들, 오르판다. 이거 나중에 공판세 섞이려면요. 300마리 잡는 거, 여러분들, 그, 보스는, 무자비한 트로피 이거 저는 받았는데 경험치 획득량 7% 증가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보스 해야 돼요. 나중에 만렙 막 90까지 풀리고 그런데요. 나중에 이거 안 해두면 후회할 텐데 그냥 미리 그 보스 그 좀 깨두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진짜 공팟에서 하면 잡는 속도 엄청 느려가지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제 거의 50명 됐는데 이제 슬슬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딱 50명 차고 풀채널 되면은 출발 한번 해보죠. 우리 판다곰을 한번 경찰관이 무분별한 트로피로 뭐라는 거야? 무분별한 트로퍼들로 인한 멸종 위기 판다곰을 구해주세요. 휴 니값 지리네 경찰관님. 저거는 그 나쁜 짐승이에요. 자, 잠깐만. 자, 40명 모이셨고, 여러분들 10분만 더 오시면은, 예, 50명입니다. 예, 꽉 차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니, 제일 센 보스가 아니고, 진짜로 저거 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조가돼요, 진짜. 내가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파풀 이거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만약에 저 우루판다가 P2000만으로, 여러분들, 아직 출발하시면 안 돼. 이거 다나 말하면은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시청자분들끼리 모인 거라 한입충이 없어서.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잡지 말고. 잘 봐요. 항상 여기 사다리에 매달려서 대기를 하세요. 채널 이동하고. 항상 사다리에 매달려서 대기를 하시고.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대기하시고, 제가 고고 그러면은 바로 달리면 됩니다. 그게 빨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횟수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잡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고고. 자 이렇게 고고 하면은 같이 잡으시면 돼요. 순삭 스킬 다 쓰셔도 돼요. 에이 순삭해도 됩니다. 이게 금방 죽여요. 진짜 얘가 스킬도 못 쓰고 죽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신으로 딱 이동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신을 이동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시고 199로 오신 다음에 사다리에 매달려 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아 좀 같이 출발하는 걸로. 이거 단합만 지켜주시면은 정말 이거 100마리 껌이에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진짜로. 원래 이거 100마리 잡으려면은 막 실제로 하려 그러면은 막 2시간 넘게 걸려요. 2, 3시간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 고고. 자 너무 늦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이럴 때 이렇게 고고 그다음 빠르게 순삭을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공방 나면은 그 다른 그 유저분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되게 느려요. 이게 방송이라서 가능한 거야. 이게 제 방송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진짜. 자 그 다음 바로 198로 이동하시고 굉장히 빠르죠? 이거 실제로 그 진짜 한입충 존나 많아요 진짜. 방송 시청자분들은 한입충 안 하시니까 엄청 빨라. 적극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아닙니다. 에 적극이 아니에요. 적극이 아니기 때문에 자 좀만 기다렸다 바로 출발합니다. 기다려요. 그 미리 올라오지 마시고 제가 고고 외치면 같이 하는 걸로. 그 미리 올라가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단합 한번 보여주세요. 괜히 뭐 미리 올라가 있는다고 올라가지 마시고 그런 관종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잡아 이거 봐 잡는 속도 봐. 원하게 돌려볼까 영갑 풍차. 자 지금 맞습니다. 아우 빨라 이야 엄청 빨라 그지.
상인님 닉네임 신혼여행 드릴까요? 아이 저는 에스크 닉네임을 만약에 사면은 뭐 닉네임 뭐 루피 막 이런 거 하지 막 신혼여행 이런 건 안 해요. 여기 자 뒤에 사람들 있죠? 자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와서 횟수를 먹을 수 있을 때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저는 이에 무릎한다가 정말 잡기 힘드는데 신혼여행 같이 하면 금방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스를 이렇게 좀 방송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봐 금방 순삭이야. 굉장히 빠르죠? 인정하마 굉장히 빠르죠 그죠? 의사치료 트로피 어서 하나요? 그 용맹의 봉우리에서 합니다. 포탈 앞에서 추락하시고 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 수술 받았습니다. 자 대기하시고 인원이 다 이제 걸어오기 때문에 자 그거 한 대 정도 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뭐 자이언트 라바이에 같은 거 할 때 컴퓨터가 안 좋아서 채널 이동해서 느리게 갔는데 이미 죽어있고 막 그러잖아. 그쵸?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같이 먹자는 거예요. 사이좋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 깔끔해. 여러분들 게임 소리 잘 안 들려요? 그 게임 소리 잘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그 게임 소리 잘 안 들려요, 게임 소리? 그 게임 소리 안 들리나요, 게임 소리? 아, 잘 안 들려요? 궁창! 영감!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게임 소리 좀 켜야 되겠네, 그럼? 수련이 부족했군. 잠깐만요 켜드릴게요. 뭐 신호 이동이 안돼. 여러분 잠깐만요 게임 소리만 키고 게임 소리가 왜 안들리지? 너무 커도 안돼요. 배경음악이 좀 작았던 것 같으니까. 아 소리 잘 들려요? 봐봐 이게 또 달아 만든다. 여러분들 이거 왜 단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단합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얘 약함 얘가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우리가 100마리를 1시간 안에 잡으려면은 단합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컴퓨터가 안 좋은데 막 로딩이 느리신 분들은 좀 이게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와 나 오늘 단합 안 된다. 평소에는 단합이 되게 잘 됐거든? 근데 오늘 단합 안 되네 그죠? 단합이 안 되네. 풍차! 평소에는 여러분 단합 잘 지켜주는데 사다리 매달리시고 제가 어느정도 이렇게 다 온 것 같으면 다시 고고로 외치니까 한 방에 같이 순삭을 내면 돼요. 미리 칠 필요 없어요. 아 이게 그거네. 채널이 꽉 차가지고 더 못 와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더 못 와서 그러네 그거. 그래서 일부러 전 채널 가가지고 데이 타시는 분들이네. 그죠? 아 그런거 같네. 아 인원이 너무 아 인원 한 100명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살이 걸렸어. 미리 때리고 있네요. 그 채널 미리 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미리 치지 말고요. 사다리에 매달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190 채널에 있는 분들 사다리에 매달리세요. 네, 그리고 이따가 또 인원 빠져. 야 항상 이 보스를 하다 보니 다 막 50마리 잡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루한 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트로피 하나하나 얻는 그 기쁨에 항상 하는데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그 꽤 있더라고요. 네.
시청자 아닌 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볼 때는 뭐 있어도 두세 명? 거의 다 시청자분들일 거예요. 200 채널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매달려 주시고. 자, 고고. 이게 좀 단합만 되면은, 그리고 바야르 소문자 50마리 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단합만 되면은 금방하긴 하는데. 수련이 부족했군. 자, 슬 맞습니다. 갈색 사과 저도 얻고 싶은데 그거 너무 안 나오던데. 야, 지하나 왜? 뭐 하시오? 늑대 100마리? 미쳤네? 늑대 100마리 잡는 거 한다고? 진짜로? 야, 우리 일원들 진짜 트로피 준 제리네 그냥. 야, 늑대 100마리 어떻게 잡아? 여러분, 그 뭐지? 퐁당퐁당 뭐 농장인가? 거기에 그 양구해 주는 거 있어요. 그 늑대를 100마리 잡겠다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엄청. 아니, 저는 10마리까지 잡았어요, 그 보스를. 아니, 한 마리에, 100마리에 한 사람 많아요? 2시간이면 해요? 어, 진짜로? 어, 그 힘이네. 나도 그걸로 트로피 하나 따야 되겠다. 진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이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 좀, 그래도 피가 좀 많은 편이라서. 여러분들, 근데, 아. 야, 이게 300마리 치고 이렇게 모이지, 또? 어우, 야, 렉 엄청 심해, 진짜. 렉이 장난이 아니네요, 예? 늑대 100마리 양구하기까지 트로피 4개 줌. 예, 그 늑대가 좀 꿀이긴 하죠. 저 늑대 100마리만 빼고 다 있는데. 자, 출발했습니다. 내가 오늘 트로피를 뭐뭐 했냐면, 그 똥무지개랑, 상한 똥무지개랑, 그래서 뭐 했더라, 그리고? 그니까, 1000개짜리 그 몇 개 깼는데. 뭐 아버지 몇 개 깼어요? 토라라 꽃도 지금 300번인가 하고. 패배를 인정하마. 파토트 잡아도 트로피 하나 주죠. 예. 하이 형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시청자 수 많이 줄었네요. 지금 제가 트로피 방송해가지고 19일 동안, 19일까지는 트로피 방송을 해요.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19일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방송하니까. 트로피 방송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지겨울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피 방송이 더 재밌는데 보는 사람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 뭐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 많이 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팬더, 저는 팬더 잡는 거 이런 거는 트로피 한 개짜리 있고요. 그리고 10번 잡는 거 있고요. 50번 잡는 거 있고요. 100번 잡는 거 있고요. 300번 있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줘요. 저는 지금 300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로피 총기 찍었죠. 원하게 돌려볼까? 지금 랭킹 5위입니다. 네, 랭킹 5위. 네, 랭킹 5위예요. 수련이 부족했군. 랭킹 5위입니다, 5위.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자, 못 들어가신 분들은 183 가서 미리 때리지 말고 대기하시면 돼요. 저도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 잡고 오세요. 자,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은 대기. 어, 은근히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요. 자, 여기 대기. 끝. 우리가 어차피 때려봤자 저 못 잡아요. 다 와야 돼요. 그니까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대기하다가 다음 다시 모이면은 같이 잡으러 가는 걸로. 오케이? 템 좀 보여주세요. 저 아까 템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 방송을 오래 보시면은 템 한 번씩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템 보여달라고 찡찡내시면은, 제가 그 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분 간격으로 한 분 계신데, 그때마다 이렇게 창 보여주면서 템을 소개하기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디거든요.
나 파풀 대검 끼고 있어요. 5강 망토는 강속이 공속의 보호이고요. 원하게 불려볼까? 영감! 황희님 오픈 날 때부터 했으면 트로피 더 많이 모았을까요? 아 그럼요. 예, 제가 트로피를 좀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 20일 뒤에 시작했나 오픈하고 한 15일 뒤에 시작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15일 뒤? 제가 지금 트로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제가 만약에 미리 했었으면은 진짜 1등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많이 늦게 시작해서 아 좀 미리미리 시작을 할 걸 그랬다 그죠? 저 요즘 트로피 이거 모으는 낙이 살아요. 한 개 한 개 늘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아, 진짜로. 수련이 부족해. 야, 트로피 모으는 거 재밌어요. 자 트로피 한 개 더 추가 되네요. 예. 오늘 일단은 뭐 방송에서 한 120개는 딱 찍고 갈 것 같은데? 120개는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수비 받았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1위는 못하고요. 네, 2등도 힘들고. 열심히 하면 뭐 3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힘들게 해요. 격차가 커서 이게 하나 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 메이플2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니스 결정은 어디서 얻어요? 팡이쿠님 오니스 결정은 그 블랙마켓 가셔가지고 기타에다가 오니스 치시면은 살 수 있어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얻는데 직접 얻고 싶다면 장비를 먹고 레벨 20제 장비를 가시면 돼요. 20제 이상 장비를 분해 하시면 됩니다. 마을에 가면 분해기가 있어요. 자 트로피 한 개 추가요. 풍차 나의 패배를 인정하마. 여러분 잠깐만요. 아씨 나 미치겠네 이거 기타. 여러분들 잡고 있어요. 나 금방 사용템 만들고 올게요. 야,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예, 금방 만들고 올게요. 판이님 황금 상자 찾기 꿀이에요 트로피. 아 진짜요? 야 황금 상자란 게 있어요? 캬 기가 막히는구나. 아우 야 황금 상자 이름이 뭐예요? 황금 상자. 그래요? 오 기가 막히네. 정말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은 모든 맵에인 모든 맵의 황금 상자를 전부 다 찾았는데 이 좀 옛날에 한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 감사드립니다. 아유 기가 막힌 노하우. 자 세일 받았습니다. 어서 주고. 아우 기가 막히네요. 자 기다려봐요. 아이고 죽었다. 여러분 금방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금방 갈게요. 자 수비 받았습니다. 야 존나 웃겨. 카카오 유지 시청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랭 유발 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존나 개연병 돈다 씨발. 와 개그캠 진짜. 야 맵에 인원 제한이 딱 돼있는건데 그 인원밖에 못오는데 뭘 랭유발 이지랄이야. 내가 만약에 씨발 막 인원 제한이 없어서 시청자분들 전부 다 모이세요 천명! 뭐 이러면서 트라이야 가고 막 이러면 욕먹겠지만 씨 인원 제한이 있는데 맨마다 거의 사냥터 50명밖에 못들어오는데 그걸 랭유발 따지고 있네 씨발 그냥. 아니 내가 그렇게 해서 막 튕기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거가지고 아 요즘 쇼 뭐만 하면 나 내욕한다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존나 욕해 돼. 솔직히 여러분 저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아 근데 솔직히 저건 아니야. 너무하잖아 솔직히 그죠? 이 벌레인데? 잠시만요.
오케이. 이게 재료가 3개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종이 봉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1200개 맞춘 건데 뭘 안 했지? 엘카? 아 이거 방금 한 거고. 아이씨 내가 안 한 게. 아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모든 트로피 천... 아... 기다려봐요. 아... 여러분들 요... 요... 그 3개에 들어가는 게 재료 3개 들어가는 게 뭐뭐 있어요? 농축액 아닌 것 같고 빠빠열매 의자도 아니고 연막탄도 아니고 LDR 캡슐 요거 뭐 들어가요? 3개인가? 아시는 분들 있어요? 나 일부러 많이 샀는데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호루라기 3개 들어가? 호루라기는 깼어요. 깼고 썰렁한 농담집 이거 누가 만드는 거지? 썰렁한 농담집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들어요 저거? 애들아 썰렁한 농담집 누구야? 자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 블랙마켓에 물량 많아요. 블랙마켓 그거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3,000원 들어가는데 개비싸게 파는 거라 뭐하러 13,000원 주고 사요. 팡이걸? 아 팡이걸이에요? 이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아 요거구나. 여러분 잠깐만 좀 이거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오빠 오늘 뭐해요? 오늘도 트로피만 하죠. 19일까지. 아 근데 여러분들 트로피 랭커의 세계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저도 이거 뭐 한방에 만들기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기능도 없으니까. 황희형 저 내일 수강 신청해요. 간떨려요. 응원 좀 해주세요. 큐프님 어우 수강 신청이요? 어떤 수강이요? 아 일단은 뭐 열심히 하세요. 아유 황희오빠 잠은 자나요? 잠을 왜 자요? 저희 길드 교훈이 뭐냐면 이 트로피에 잠이 오냐 이거예요. 네, 저희 길드 교훈인데 우리 길드 길드원들은 잠을 별로 안 자요. 자, 술 마셨습니다. 아니 진짜로 잠의 품, 이성적인 잠이 오냐요? 그런 거죠. 황희 형 마우스 잘 다루시네요. 이게 제작 요청 누르고 즉시 완료로 바로 이동해서 누르는 거 이거 감으로 하는 건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누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누가 보면은 존나 매크로 쓰는 줄 알겠어. 그죠? 누가 보면 오토마우스 쓰는 줄 알겠어. 이게 제가 좀 감이 생겨가지고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잘해요. 예. 근데 이게 팔 아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썰렁한 농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짜증나는 그 사용템이라 이거를 쓰면 얼음이 돼요. 자 요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거는 보스 잡을 때만 쓰는 사용템인데 보스 잡을 때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우 퀸즈다운 떴어? 네 퀸즈다운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그 판다 잡으시는 분들 그 하시고 계시면은 이따가 채널 좀 알려주세요. 같이 또 잡아요. 그 나 없다고 인원 빠지지 말고 뭐 같이 또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 50명은 좀 있어야 이게 빠르니까. 그 여러분들 이거 미리 채워주셔야 좋은 게 무자비한 트로피 이번에 이제 패치 풀리면은 7%까지 만렙이 90까지 막 계속 나온대요. 이거 7%예요. 경험치 등량 7%인데 여러분들 이거
메이플2 오래 하실 거라면 무조건 따야 돼요. 예,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300마리 잡는 거. 예, 기다려봐. 판다 젠 때문에 사라졌대요. 팬더가 젠 언제 돼요? 15분인가 10분인데? 아마 4분이나 9분 뒤에 젠 될 거예요. 아, 200 채널에서 보여주세요, 판다. 예, 200 채널에서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 자, 방금 우리 길드원들 본 것 같은데. 유리야, 반갑당. 또 누구 있냐? 지환이, 반가워. 자, 기다려봐요. 한 명 또 누구 있는데? 갸령이 있구나. 여러분들! 제가 트랩마스터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썰렁한 농담집 요게, 한번 쓰면은 4초 동안 어우러져 있어서 못 움직여요. 졸라 골 때리는 아이템이라 트로피 하는 게 존나 짜증나요. 이거는 무조건 보스 채널 이동할 때 하셔야 돼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아 씨바! 야 씨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아 내가 이 트랩 마스터를 못 하겠어 내가. 두번 우승했는데 27번에 두번 아니 27번 참여했는데 두번 우승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고수 없냐 고수? 아 나 이거 너무 어려가지고 아씨. 일단은 이 얼음 정적은 봐봐 여러분 이거 존나 암 걸리죠. 개암 걸리죠 이거. 내가 뭐 지금 500번 쓰려고 하는건데 솔직히 좀 암 걸려요 저게. 안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 또 노하우가 있죠.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이 사용템 쓰는 노하우 그 보스를 잡을 때 하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팡이형 CPU 뭐 써요? CPU요? 그 뭐더라? i7 4000 뭐 몇이기 K인데? 네. 자 기다려봐요. 4000 멋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여러분, 재미있는 방송은 20일부터 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19일까지는 트로피를 방송에서도 올인을 할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좋은 소식.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결국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방송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제 엄청 많아질 거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와 얘 클릭을 800번 해야 돼. 800번 이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네요. 하나씩만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님 매크로 써서 하면 3분이면 돼요. 저는 매크로 같은 걸 쓰지 않아요. 매크로는 일단은 게임 자체에서 쓰면 안 돼요, 원래. 와.
야, 이 300번 만드는 거 씨 안 걸리네. 어? 아, 현기증 난다. 현기증 나요. 와, 진짜 힘드네. 야, 오늘 일단은 보스 노가다라고 해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건 방송을 좀 재밌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트로피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팡이거리 커요? 오피리아 커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얘 바니거리 커요? 오피리아가 커요? 비슷해요? 둘 다 머리가 커요 그러시는데 원래 메이플은 대가리가 큰 게임이에요. 메이플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대신 메이플 1은 2등신이고 메이플 2는 3등신이고 그리고 오빠 목소리가 행사톤이에요. 행사톤? 와, 졸라 힘들다. 와, 이거 얼어지는 게 졸라 짜증난다 진짜.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젠 됐어요? 젠 됐네? 어우, 여러분 채널 지금 잡고 있어요? 200이 아니면 대기 중이에요? 막 저 없다고 막 안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미리 해두면 편해요 진짜. 무제 계산 때문에 197쯤 오시면 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198 잡고 197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자 50명 좀 가득 채워서 좀 빠르게 같이 해요. 예, 네, 어차피 무자비한 따야 되니까 경험치 7%. 저 비에이님 제가 지금 피눈물 광산 안 해서 그 제가 또 막 그걸 매칭해버리면은 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그 시청자분들 그 뭐야 이분 비에이님이 피눈물 광산이 매칭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하실 분들은 평균 대기 시간 1시간 이상인데 하실 분들은 신청해서 같이 해요. 네, 저것도 트로피 주니까 갑시다. 야 인원이 이거밖에 없어? 아 여러분들! 아 지금 오시는구나. 예, 자 여러분 오시고 야 많이 웃어졌어 여러분들! 50명은 채워야지. 이거 진짜 미리 안하면 후회한다 진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막 1채널 이런데 가서 막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짜증나는 보스예요 진짜로. 그리고 만렙 패치되면 또 이 보스 안잡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미칩니다. 이거 진짜 족같은 새끼야 이 새끼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파플라투스 이런 보스들은 쉬운 거고 얘가 만약에 피 2천만에 우르판다 뭐 레이드 보스로 나오면은 진짜 미칠걸요 그냥? 못 깰걸? 얘 졸라 세요 진짜. 수련이 부족했군. 자 그리고 자 이제 3분 눌렀죠? 얼음을 딱 만드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얼음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에 4초가 다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로딩 뜨는 시간도 시간초에 포함이 되는 거라 무조건 보스 한 마리 잡고 저거 하나 쓰고 보쌈을 잡고 하나 쓰고 이러면은 보스 300마리 하다보면 금방 하더라고요. 뭐 사용템 100번 쓰기 이런 거는 금방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시고요. 원하게 돌려볼까? 야 이거 그냥 채널 이동하고 바로 잡죠. 그리고 한입충 하지 마시고 저 윤상우님 한입충 하지마요. 풍차! 목숨 만에 살려! 자 어른 전조 쓰고 바로 채널 이동. 얘가 좀 되게 막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렙 되기 전에 이번에 나온 보스들 미리 300마리 해주시는 게 좋은 게요.
이게 만렙 패치가 되면은 그냥 바로바로 잡죠. 사다리 기다리지 말고 이거는 피가 좀 많아서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 바로바로 잡읍시다. 이게 원하게 돌려볼까? 만렙 패치하면은 또 이 보스 누가 잡겠냐고. 안 그래요? 나중에 할라면 미쳐요. 얘 되게 세서 얘는 만렙 풀려서 레벨 50대도 짜증날 거예요. 진짜 부족했군. 레벨 50대도 제가 볼 때는 짜증나는 보스라. 왜 채팅으로 채널 이동 안 하세요? 아, 제가 이게 좀 마우스로 하는 게 습관돼가지고. 아, 채팅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 채팅이 편해요? 이게 저 띄우는 게 좀 심해서 저기 아파요. 그니까 프랑켄엔트 있죠? 그 DNA 연구실인가? 걔도 막 엄청 띄워서 짜증나잖아요. 근데 얘는 더 심해요. 원거리는 좀 그나마 편한데 이 근거리들은 자꾸 이게 날아가니까 짜증나. 이 원거리는 좀 그나마 나은데, 아 이게 여러분 진짜로 저 띄우는 속도가 되게 빨라서 근거리들은 피하고 싶어도 되게 애매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레임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방송 키고 있어가지고 더 느린거죠. 이거 봐, 피하기 애매해. 시원하게 돌려볼까? 잡자. 영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좀 물어보시고. 채팅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오늘따라. 여러분 오늘따라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게임을 집중하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뭐 트로피 관련도 괜찮고, 저는 일단은 채팅창을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면서 하는 게 더 재밌어서요. 향이님, 얘네 잡아도 무자비 엘보 잡는 게 안 올라요. 그거 버그라 나중에 패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트로피가 100개 넘어야 정상인데 그게 가끔가다 버그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모르고 3번 써버려. 버그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 채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버그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또 올라가는 건 또 올라가고. 이게 좀 버그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타방송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 트로피 지금 1014개입니다 1014개. 어제 1000개 돌파하고 14개 더 올렸네. 그죠? 하루 만에? 하루에 이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1050개까지는 일단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1050개까지. 제가 아직 안 한 게 많아서 1050개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050개까지는 좀 금방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패치 전까지는 1050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1050개보다 1050개는 될 것 같은데요. 패치 전까지는. 네. 1050개. 이 정도? 영감! 축풍차! 자, 요술이 많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마. 이게 채팅으로 이동하는 습관을 드려야 되는데. 아우, 트로피 높으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난 트로피 안 모아서 260개예요. 아우 그러세요? 형님 부캐 안 키우시나요? 부캐는 50렙 풀리면 나중에 할 거예요. 트로피 의식 안 하고 만렙 찍으면 보통 몇 개 돼요? 한 200개 정도? 영감! 아 그냥 산행만 하시면 100개도 안 돼요. 근데 뭐 모든 보스도 즐기면서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2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채팅으로 이동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버서커 레인저 나이트 중에 그냥 뭐 다 매력이 틀려서 제가 직업 추천을 안 받아요. 만렙까지 퀘스트 깨고
깨는 게 좋나요? 아, 퀘스트는 그냥 나중에 하시고 사냥부터 하시고 만렙을 그냥 사냥으로 치는 게 나아요. 미리 퀘스트를 깨두시면 사냥은 좋겠지만, 근데 만렙 찍고 퀘스트를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금방 깨더라고요. 부족했군. 네, 19일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아, 트로피 방송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잠 안 자고 맨날 막 밤새고 막 이러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밤을 너무 새가지고 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막 맨날 밤새니까 요즘 막 기력이 딸리고 방송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게 있긴 한데. 명가! 아이고, 누르면 안 되는데. 와다다다다다다다! 원하게 돌려볼까? 자, 손을 받았습니다. 자, 180. 인정하마. 우리 판다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저 지금, 80 몇 마리 남지 않았을까요? 300마리 채우려고 하는 거라. 아, 300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300 몇 마리? 근데 이게 되게 빠른 거예요. 집에서 100마리 잡으려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진짜로. 되게 빠른 거예요. 진짜 되게 빠른 거예요. 추락사 했습니다. 추락사 다 깼고. 와, 힘들다, 힘들어. 아유. 힘든 것보다 맨날 졸려요. 밤을 맨날 새니까. 오늘 길드원들이 새벽에 갈색 사건 먹으러 가보자고 하는데, 방종하고. 솔직히 방송에서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갈색 사과를 먹으면은 트로피를 하나 주니까 좋긴 한데. 야, 얘들아, 오늘 파풀 대검 7강 1000만원에 누가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사길래 내가 월챗으로 홍보 한번 해줬어요. 제가 아까 파풀 대검 막 검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올라온 게 있었어. 근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래서 7강 1000만원에 파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더라고. 1000만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7강인데? 7강 띄우는 데만 1000만원 들겠다. 아무리 패치가 된다고 한들 1000만원 너무 싼데 그거. 목숨만 했네. 진짜? 살려. 그쵸? 너무 싸지 않아요? 1000만원에 7강 엄청 싼 거지. 제가 볼 때는 파풀템이요, 시세 무조건 500 이상은 유지할 것 같아요. 노자기. 제가 볼 때는 그게 유니크한 템이니까. 아니면은 시세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부캐리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리피나 날개도 비싼 거 알아요? 근데 팔려요. 지금 그리피나 날개 아직도 비싸요.